마스크 벗으셔도 돼. 여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 법당 안에서는. 무슨 뜻이요? 아, 저는 그렇게 막 고민 같은 건 없는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직장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뭐 직장도 있고,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만. 목소리 크게 하셔도 돼. 아, 네. 직장하고 결혼? 예, 예. 직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회사를요. 유동선은 있어요. 지금 있는 데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있고 싶습니다. 있고, 이 자리에서 있고 싶으셔, 그냥? 예, 예. 결혼은 뭐, 때가 되면 하실 거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지금 있는 데서 그냥 뭐, 있으신다면, 본인 그거는 이동수가 있어도, 이동수가 있어도 본인이 안 움직이기 싶으면 안 움직여도 돼요. 예. 근데 돈복은 있어요. 돈, 예. 무슨 뜻이요? 아, 무슨 뜻? 몇 살이시냐고? 아, 예, 39살입니다. 39? 예, 예. 개띠네? 예, 예. 그러네. 근데 돈복은 있어요? 생일은? 11월 16일 생일. 11월? 16일. 16일? 예. 성이 뭐예요? 김? 원래 김치집 안에는 자손이 좀 귀하고 좀 자손이 좀 귀한 편은 있네. 목소리만 들어가요. 얼굴은 안 들어. 목소리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내 말만 한다고 사실 구독자들이 뭐라 그래? 저 목소리가 크게 해도 괜찮아. 근데 본인은 올해 9수인데 9수에 구설수는 조심하셔야 돼. 구설수. 구설수라면 인간 구설수. 회사에서 구설수가 좀 있어요. 예. 저는 못 들어가죠. 요새 좀 올해 구설수가 있기 시작한 게 5월달, 6월달부터 시작이에요. 5월달. 예.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왜? 결혼은 그냥 내년에 하시는 게 좋아. 내년에 인연법 있어요. 올해는 아홉수도 껴있잖아. 그래서 올해는 됐었으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인연법은 있어요. 내 본인 성격이 너무 소심해. 아니, 소심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회사를 있으니까 이게 나 거짓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회사에서 좀 그거는 그렇게 저거 탈루를 한다.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누구란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내에서도 이동수는 있는데, 근데 이 이동수라는 거는 집 이동수, 직장 이동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직장에서도 그 직장 이동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거기 있는데 만족하신다라면 이동 안 하셔도 돼. 내가 이동을 저걸 해도. 근데 이제 구설은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올해. 예. 5월달, 6월달 구설을 있어. 구설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인연법은 내년에 만나는 분이 진실한 배필이야. 원래 본인은 늦게 가는 팔자야. 늦게 가야 여복이 들어와. 일찍 결혼하면 두 번 실패했어. 한 번. 원래 두 번을 할 뻔은 했거든요. 제가 안 했거든요. 잘했지. 괜히 한 번 하고 두 번째 장가 갔어. 그죠? 그걸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내년에 인연법 있으니까 내년에 적을 하셔. 그래야지만 본인이 좋아. 그리고 잘 살고 돈도 모으고. 그래도 늦복이 좋아. 본인은. 예. 늦복이라는 거는 늦팔자가 좋다는 뜻이에요. 늦팔자. 예. 좀 그렇게 딱히 그렇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게 안, 예. 안 받게 되네요. 사실 뭐 욕심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뭘 하려고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환경에 제가 맞추기 때문에. 본인 성격 좋아요. 예, 예, 맞습니다. 다들 예. 그렇다고는 성격이 좋아. 그냥 웬만하면 그 이래도 흥 저래도 예, 흥이야. 결국 남들했지 본인이 맞춰가는 성격이야.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태클은 없어요. 그리고 크게 고민은 없어. 그냥 딱 두 가지만 본인이 아니 본인 말대로 결혼. 응? 결혼 때문에 언제 내가 결혼을 해서 저게 근데 여복이 없기 때문에 늦게 이제 40 돼야 여복이 들어오거든. 예, 돈복도 그래도 돈도 뭐 다지 뭐 동구에 받지도 않네. 예, 저도 돈에 대해서 제가
월급을 받은 만큼 그 거기에 맞춰기 때문에 꼼꼼하지 본인이. 예, 꼼꼼하고 착착착 알뜰하게 살긴 사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후지부지 여자 또 새길라고 마음먹도 안 먹어. 예, 맞습니다. 어, 그런 성격이야.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그때 그냥 그때 닥쳐가면서 사는 성격이에요. 예, 그때 그때 닥치면 그때 맞춰가면서 그게 재치 있게 잘 하셔. 예, 잘 하시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문제 될 거는 없네. 예, 어렸을 때부터 다 거의 그렇게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지 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탄하게 잘 탄탄하게 잘 사셨는데. 예, 뭐. 예. 아닌 말로 편태력 잘 사셨어. 예. 근데 이제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후회니까. 예, 이제 결혼은 한 번쯤 해야 되겠다. 그거는 예. 궁금하신 거야. 그래도 궁금해서 그게 오신 거거든. 예, 네? 40살 내년에. 내년에는 인연법 있어요. 올해 일찍 결혼을 하셨으면 본인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거든. 작년에 올해. 근데 잘하신 거지. 근데 내년에 인연법 있으니까 내년 좋은 여자 만나요. 만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그다지 걱정은 안 해. 근데 궁금해서 온 거야. 예, 맞습니다. 근데 직장은 즉 있는 데서 꾸준히 있을래나 결국 결혼 그 두 가지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마음 뜻대로. 근데 우때 할머니가 김씨 집안에 할머니가 많이 자손으로 이제 비를 뜨는 할머니가 있어서 그 덕을 보네. 제가 조상님을 믿습니다. 조상님을 많이 우회하시네.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는 꿉꿉하셔 본인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예, 그래서 많이 덕을 보는 거야. 할머니가 아주 저기 본인이라면 내 손자 새끼라면 발벗고 나서는 할머니가 있어. 아, 조상님 중에. 예. 친할머니가 또 그럴 거예요. 그때.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그 제가 추석 때나 설날 때 가면 항상 손주를 보고 싶어 했었는데 항상 그 어렸을 때. 돌아가시기까지 제가 갔을 지금 돌아가셨지만 갔었을 때 항상 말하는 게 손주 한번 보고 싶다고 고마워 하는 게 항상 들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많이 그래도 빌고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 그래도 자손들은 그래도 본인의 치는 그래도 본인이 조상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믿으니까 그래도 이만해도 순탈하신 거예요. 걱정될 게 없어. 그냥 단 이제 가정만 제대로 이제 꾸며서 살면 되겠어. 그게 딱 안전한 가정이야. 가정만. 근데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에 그렇게 하고 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내년에는 진실한 배필 만나니까. 내년에 아마 꽃피는 3, 4월? 3, 4, 5. 그때부터 만나겠는데. 우연찮게 누가 했지? 소개를 받을 것 같아요. 소개. 예. 응? 소개를 받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본인은 여자가 좀 이것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아, 외모가. 본인 외모 좀 있어야 되잖아. 그냥 그 만나면 외모는 지금 보긴 보는데 이제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마음이 편해고 마음을 자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 본인은. 일단 저를 연락은 가끔씩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일상 대화 같은 거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지인들은 그냥 일상 대화 그냥 차근차근 그냥 그런 거. 본인 그리고 되게 약어요. 아, 약담. 계산적으로 약담. 때로는 계산적으로도 있어요 본인이. 근데 뭐 손해본 짓은 안 하니까. 아, 제가 손해볼 거는 절대 안 하는 분이야. 근데 내년에 좀 아는 분의 지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시겠어. 근데 그 사람이 좀 저기를 해요. 능력도 여자가 좀, 근데 여자가 능력도 있어. 아, 저보다는. 능력이 있어서 가정생활 순탄하게 사귀겠어. 저는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분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한다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늦게 한 본인은 여복이 없기 때문에 너태까지 안적이 왔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별별이 없었어. 예, 맞습니다. 어, 근데 40 돼서 내년에 만나면 괜찮지. 내년에 만나면. 내년에 인연법이 좋은 인연법이 있으니까. 천년은 아니야. 예, 그런 건 상관없는데. 천년은 아니라고. 근데 애도 없어. 애 여가, 그러니까 천년은 아니지만 애는 없다는 거야. 솔로라는 거지. 그 만나서 잘 하시겠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내년에 좋은 인연법 만나서 잘 사시겠어. 자식, 저도 뭐 자식을 낳고 싶지는 않은데. 낳고 싶지는 않은데, 걔도 둘은 있어. 걔도 둘은 있어. 결혼하면 그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게 좀 힘들 것 같아. 내년 되면 본인이 가정을 지키려고 해요. 지금 본인이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야. 예,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게 뭐, 본인이 쉽게 아내 집에 들어가면 외롭기는 한데, 막 저 가는 게 시달리는 게 막 귀찮아. 본인이 좀 귀찮은 게 좀 있어. 근데 또 의외로 또 내년에 이제 여자를 만나면 또 여자가 다 맞춰주기 때문에 또 편해. 제가 항상 제가 맞춰봤어요. 근데 본인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아. 아, 연상. 괜찮으시겠어? 나이 어린 사람보다 낫지. 본인은 나이 어린 사람 안 맞아. 예, 좀 그런 거는. 본인이 챙겨줘야, 예, 그러니까 제가, 여자가 본인을 챙겨줘야 돼. 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챙겨줬거든요. 나이 어린이들. 나이 어린 사람 좋아하지 마셔. 본인은 나이 어린 사람하고는 이렇게 살잖아? 금방 헤어지고 또 저게 헤어지는 게 많아. 근데 본인은 정도 그립고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한두 살 많은 사람이 본인을 챙겨줘야 돼. 아, 사람이 저를. 본인 막내예요? 아니, 장손. 장손이에요? 네. 장손인데도 그렇게 저가네? 막내 같네? 아, 예. 근데 내년에 만나는 분은 본인은 잘 챙겨줄 거예요. 어깨가 무겁겠다. 예, 그 친척들이. 빨리 장손인데. 빨리 장가 가라 그랬지. 네, 자손을 빨리 보라 그랬지. 네. 대를 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집에서는 그다음 예전에 한참 그 막 뭐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포기했지. 식구들은 포기했어. 식구들은 포기했어. 근데 너태까지 본인이 나이 어린 애들 그냥 재미삼아 만났어, 너태까지. 네, 맞습니다. 나이는 애들 그냥 이쁘고 뿌듯하니까 그냥 재미삼아 만났거든?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진실한 사람을 사귀세요. 응? 그냥, 가정을 갖고 있는 것도 본인이 부담스럽고, 그냥 만나서 즐기고, 그냥 나이 어린 사람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너태까지, 근데 나이가 나이만큼, 이제는 가정을 가져야 돼. 이제 40살이면, 이제 많이, 이제 29이잖아. 그죠? 29인데 이제 40살 되면, 그러니까 서른아홉 되면 이제 가정을 꾸며야지. 근데 저는 그냥 혼자 살았으면, 근데 저 아직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60대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을 테고 그때는 이제 저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가 좀 힘들지 않아요? 만약에 결혼 안 한다고 치면. 그쵸, 그때가 힘들죠. 그렇게 생각. 그때 되면 또 다른 분이 나타나시겠죠? 그 나이 맞게. 본인 여자 주위에 여자 안 끊어져요. 예, 여태까지는 안 끊어졌어. 예, 예, 맞,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나이 먹어서도 안 끊어져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본인도 오케이 할 걸. 내년에는 본인이 오케이 하고 마음에 들어 할 걸. 여자가 능력 있고 또 괜찮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보다 백배 낫다고 또 생각을 할 거야. 그 여자분이 본인을 엄청 챙겨요. 아, 제가 이렇게 뭐 해주기만 이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렇게 다 해줬거든요. 근데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내년에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내년에 아마 본인이 받을 거예요. 받으니까 한번 그게 또 좋아서.
아, 이 여자라면 살만하겠다 보다 결혼을 사니까. 제가 그 회사에 요 올해 5월 6월 정도 그 구설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제 소문이 뭐 그런 걸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본인은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아, 휩쓸리지 마세요. 예. 그냥 나주거수하고 계셔야 돼. 5월달, 6월달에. 거기서 잘못되면 이동이 해야 되니까. 나주거수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할 일만 하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주위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 씹어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심하, 그때 이제 구설수를 탈 때 사람들하고 이제 휘말리거든요. 휘말릴 때 그때만 딱 중심만 내 주장만 딱 잡고 딱 내 자리만 지키고 계셔. 그러면 괜찮아. 그때 요 고비 아마 5월달 요것도 요 고비 한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넘기셔. 잘 넘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순탄하니까. 알았죠?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이렇게 여자가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궁합을 봐드릴게. 사람이 좀 더 제가 드려요. 나중에 예 나중에. 예약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저가 하면 내가 궁합을 봐드려요. 여자가 능력 있나 없나 그런 거까지 다 봐드리니까. 그때 궁금한 있으면 그때 이제 생기면 여자가 생기면 내년에 생기면 그걸 보시면 되지. 다른 유튜브 보면 막 뭐 바람 나고 뭐 애기가 임신하고 그런 얘기밖에 안 해. 저는 그냥 본인은 순탄하거든. 본인은 이렇게 살아오는 게 그다지 그렇게 막 뭐 사연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사연은 예. 전혀 전혀 없어요. 그냥 결혼 회사 생활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리고 일을 막 벌리는 성격이 아니야. 예, 막 다 이렇게 예, 막 사고 치고 그런 예,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맞습니다. 내가 좋으면 나연이 날 만나서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새기고 그냥 끝나면 그만이야. 본인은 뭐 돈이 없지 여자가 없어 이런 식이란 말이야 본인은. 그래서 너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 여자들 그냥 뿌듯한 애들 그냥 방글방글 그냥 나연이도 보면 이쁘다 이제 뭐 따라주면 그냥 새기고 좀 그러는 스타일이잖아. 본인이 여자 좀 막 목매는 스타일은 아니야. 네 제가 그냥 헤어지면 그냥 딱 그렇게 네. 깔끔하게 좀 그런 뭐 돈이 없지 그래 헤어지면 말어 그렇게 뭐랄까 본인이 막 여자에 좀 막 빠져서 막 그런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막 어.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뭐 자고 싶다 그런 건 아닌데 없어. 어쩌게 해갖고 그냥 사귀고 또 그냥 귀엽고 이쁜 거 이쁘니까 네. 사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예. 본인은 쉽게 얘기면 남자 호르몬이죠. 남성이 많은 게 아니라 여성이 좀 있어. 여성. 예. 예. 남자 호르몬이 많으면 남자가 이제 호르몬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여자를 보면 막 자고 싶고 막 이쁘고 안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다시 크지는 않아. 근데 여자 호르몬이 조금 있어요. 좀 그러니까 그냥 귀엽고 이쁘고 사귀 그냥 그런 스타일이야.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막 자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지. 사귀면 자기는 자는데 이렇게 제가 빠져들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예.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본인이 여자애치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귀는 사귀는데 그다지 그렇게 저가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훅 빠지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잘하려면 잘하나 보다. 그냥 사귀고 아 그래 하룻밤 적인가 보다 그냥 그 식이야. 예. 내가 봤을 땐 어쨌든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할 때가요. 그러면 안 되면 그냥 말고 최선을 다하긴 해요. 근데 본인 포기가 빨라. 최선을 하는데 그래도 포기가 빨라.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이야 본인은. 하는 때까지는 해요. 하는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 저 여자가 싫다고 하면 쿨하지? 막 묵매지는 않아.
근데 뭐 그렇게 막 사연 있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연 있고 막 이렇게 적었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 입에서.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면 이렇게 막 사연 있으면 줄줄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다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네. 예, 저는 예.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예, 예 이렇게 하고. 본인이 맞춰주는 성격이거든. 예, 제가 맞춰. 근데 절 맞춰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예. 인복이 없는 거였지. 인복이요. 그걸 뭐 인복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 맞춰야 되잖아. 근데 딴 사람들은 본인을 안 맞춰줘.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이거 인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그거 잘 하다가도 한 번씩 승질 나면 욱하는 승질이 있어요. 예, 잘 하다가. 말, 욱하는 예, 승질을 그냥 말로 이렇게. 그냥 복을 깨요. 아, 복을? 그러니까 말을. 한 번씩 욱하는 승질에 내가 생각지 않는 말 툭 튀어나가잖아. 본인.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올바르게 말한다고 해야. 예. 사람 직접적으로 막 탁 찍어내보잖아, 본인은. 예, 그 사람이 그 탁, 그걸 안 하려고 제가. 예, 본인이 참다, 세 번, 네 번 참아요. 참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진짜 상대방이 좀 나를 건든다, 그러면 본인은 모르게 탁, 비수를 찍지, 본인이. 예, 그, 비수를 찍어. 예, 그 상대방이. 예.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요. 아, 잘 지나가다. 잘 지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줘. 네. 그러다가도 한 번씩 이제 삔또가 나면 이제 욱하는 승질을 한 번씩 삔또랑 확 뱉어버리자.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좀 왔었으면 하는데 안 와요.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 내년에 장가나 잘 가죠. 알았죠? 네.